안녕하세요, 싱쿡입니다. 오늘도 시청자들이 많이 요청해주신 요리를 해볼 거예요. 간단한 디저트인데 5분 무게량으로 해가지고 아주 초간단으로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퐁당 오쇼콜라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븐을 사용해서 만드는 건데 노븐 노계량 제티를 이용해서 퐁당 오쇼콜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초콜릿, 버터, 계란, 박력분, 제티. 먼저 초콜릿을 중탕시켜 줄 거예요. 초콜릿이 녹으면 불에서 내리고요. 버터를 넣고 이제 잘 섞어주세요. 계란을 조금씩 넣으면서 섞어주세요. 이때 빠르게 섞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 제티. 박력분. 제티랑 박력분이 완전히 섞였으면은 이제 준비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컵에 3분의 1 정도 아니면 3분의 1에서 조금 더 많이. 그 대신 반절이 넘어가면 안 돼요. 전자레인지에서 처음에 25초, 그 다음에 한번 상태를 확인해서 살짝 출렁거리거든요. 마지막 남은 5초. 마지막으로 슈가 파우더 한 번씩만 뿌려주면은 완성이에요. 와, 대박. 오, 주루를 이렇게 흐려놓은 데도 있고 이것처럼 이렇게 케이크처럼 빵으로 된 데도 있고 진짜 딱 중간이에요. 진짜 맛있다. 엄청 진해. 그래, 이 맛이야. 안 되겠어요. 저는 여기서 그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살이 찌면 안 되니까. 사실 거의 다 먹고 조금 남았는데. 오븐으로 이걸 만든다고 하면 이제 윗면, 아랫면, 옆면 겉에만 이제 케이크처럼 되고 속이 이제 초코처럼 돼서 이렇게 반을 가르면은 초코가 흐르는 이런 식인데, 전자레인지는 특성상 겉에부터 열이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윗면만 케이크처럼 되고 밑에가 초코처럼 흐를 수도 있고 위에가 초코처럼 흐르는데 밑에만 케이크처럼 될 수도 있고, 이게 저도 지금 총 3개를 해봤거든요. 방금 레시피가 작게 하면 3개, 크게 하면 2개 나오는 레시피예요. 근데 3개를 지금 해봤는데 2개는 위에가 빵이 되고 밑에가 초코였고, 1개는 위에가 초코였고 밑에가 빵이었어요. 시간은 꼭 잘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25초 먼저 돌려놓고 그 다음에 잠깐 취소 눌렀다가 확인 한번 한 뒤에 그 다음에 다시 5초를 돌려야지 계속 그냥 전자레인지에 넣고 있으면은 초코가 흐르지 않고 그냥 초코 케이크, 초코빵처럼 돼버려요. 초콜라 퐁당 오쇼콜라 퐁당
퐁당 오이쇼콜라! 퐁당 오이쇼콜라가 되지 않고 그냥 초코케이크, 초코빵이 돼버리니까 여러분들 꼭 시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야매베이킹 노븐 노계량 전자레인지를 이용해 또 제티를 이용해서 퐁당 오이쇼콜라를 만들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영상을 재밌게 보였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주에 봐요. 안녕!